오늘의 이야기는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한2% 정도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한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보유 총 개수는 7개가 되겠습니다. 7개 곱하기 6만원 하면 한 42만원째 사놨네요. 제가 전에도 주식 투자를 삼성전자로 이제 한두 번인가 샀었는데 너무 안 올라가지고 너무 이제 시가총액이 한국에서 제일 크니까 이게 잘안 움직여 이게. 그래가지고 한번 사고 냈다 팔아버리고 한번 사고 냈다 팔아가지고 한두번 사가지고 이렇게 본전에 팔고 뭐 아니면 조금 손해보고 뭐 팔고 그랬는데 진짜 삼성전자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사야 됩니다. 이건 뭐 아까도 유튜브 보니까 삼성전자는 1년 2년을 바라보고 사는 주식이 아니고 3년 4년을 바라보고 사는 주식이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만 삼성전자를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떤 때는 1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 꼼짝 안할 때도 있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한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엉덩이가 엄청 무거워야 된다. 주식 유튜브 힐링 이행자가 또 하는 말씀을 전에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엉덩이가 무거워야 하는 게 삼성전자 주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